넘치는 부드러운 매력의 남자 CN블루 정용화 씨와의 특별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화보 촬영장 정용화 씨가 오늘 특별한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살짝 망설이다가 어때요? 나쁜 남자 같나요? 어렵다던 정용화 씨, 그러나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카리스마 넘치는 나쁜 남자로 변신. 시엔블루가 그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꽃미남 밴드잖아요. 지난 1월 웨토리아로 데뷔, 가요계 돌풍을 몰고 온 2010년 최고의 신인 시엔블루. 외모도 실력도 모두 최고죠. 멤버 중에서 솔직하게 네.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종현이가 네 가장 네 솔직하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좀 네. 처음에 눈에 들어왔다가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계속되는 화보 촬영. 아니 어째 점점 더 포즈가 과감해지네요. 바람 피시는 거 아니세요? 대놓고 카메라가 버젓이 있는데. 바람 네, 일이니까. 네, 지금 알고는 있어요. 모릅니다. 서현 씨도 서현 씨지만 이 광경을 본다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있어? 편해. 제일 좀 무서운 처형. 무서운 처형은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아니요 다 좋아요. 그건 지금 아니 다 좋은데요. 다 좋은. 좋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안 여자 스태프들이 일동 주목. 이날 정용화 씨의 아름다운 파트너는 여자 스태프들의 시샘어린 시선을 하루 종일 받아야 했습니다. 아, 민폐 MC요. 네. 아시네요. 네, 알죠. 먼저 걸그룹 열풍의 주인공 포미닛이 발랄한 치어리더로 예, 티아나가 세시캣을 변신했고요. 세시캣을 변신했고요. 제가 유일하게 안 본 모니터가 가요대전이에요. 가요대전 얘기만 나올 때마다 너무 슬퍼요. 지금 많이 떨리시죠? 초반 민폐의 약간 네, 발음이 막 꼬이고 네, 그렇죠. 오프닝 할 때 그리고 대본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렇죠. 대본을 가지고 있잖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네. 안 들려요. 그게 다음 질문만 생각이 들죠. 부산 사투리 쓰시는 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설마 사투리 시키시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바로 상황극 돌입.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근데 지금 몇 시인지 아나? 몇 시인데? 네 지금 2시간 늦었다, 아이가. 맞나? MC 연습 좀 한다고. 늦었다.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CN블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정영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